역시 문제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What will the writer most likely discuss next? 아, 다음에 지금 그 논의할 것 같은 상황이 뭐냐?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건 next question이니까 마지막 문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냥 바로 한번 그렇게 가볼까? 한번 용감하게 바로 가보죠. What is surprising, however? 아, 그리고 이제 좀 땡큐한 게 여기 있네요. 그러나, 힌트죠? Surprising. 사실 이놈도 힌트예요. 왜? 감정의 변화이니까. 감정의 변화는 어떤 경우에 나옵니까? 기존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이랑 다를 경우에 감정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How relatively obscure his position. 아, 뭐다? 이게 지금, obscure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Obscure. 얼마나 obscure. 알려져 있지 않은지. 이거예요. 얼마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그 지위에 있는지. 어디서? In the English speaking world. 영어가 말해주는 세계에서. Was and remains today. 그러니까, he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영어권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 언제?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however니까 이제 여기서 guesswork 우리가 좀 해줘야 돼요. however 기준으로 영어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however니까 뭐 생각하면 돼요?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유명하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추론해서. 그죠? 이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이제 초이스가 보니까 A에 Why Highness fame ebbed in his later life? 라고 나왔습니다. 이 EBB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썰물이에요. 물이 빠지는 거예요. 물이 빠지다. 자, 일단은 이 단어 이렇게 챙기세요. 구체적인 뜻으로 물이 빠지다예요. 썰물.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 또 다른 게 있겠죠? 구체의 반대말은 추상입니다. 예. 구체 반대말은 추상이니까 이거는 뭐냐? 쇠퇴해야 돼요. 자, 대부분의 단어들은 구체적인 뜻과 추상적인 뜻을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암기하실 때는 얘를 먼저 암기하세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장착이 돼요. 예. 우리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이 오감, 어떠한 형태로 뇌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까? 기억. 기억이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돼요? 소리, 냄새, 촉감도 이미지의 형태로 저장이 된대요. 그러니까 단어도 이미지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 F 하면은 물 이렇게 쭉 빠지는 거, 거기서 쇠퇴하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굉장히 좀그 확장성이 좀 좋아지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 바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인의 명성이 그의 후대에 쇠퇴하게 됐다. 뭐왜 그러냐 했을 때, 자 A는 답 되지 않겠죠. 그죠? 요거 통해 봤을 때. 다음에 어떤 짓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영어권에서는 알려지지 않다였잖아요. However를 기준으로. 그 B번은 Which factors contribute to Heine's success? 어떠한 요인이 그 하이네가 성공하게끔 기여했느냐? 아니죠. C는 Which writers? 어떠한 작가들이 were the most influenced?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느냐? 하이네에 의하여. 아니죠. 그럼 D가 답이네요. 보니까 Why Heine was not more widely recognized outside Europe? 아, 왜 유럽의 밖에서는 이 하이네가 보다 더 광범위하게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언급이 되겠네요. 그 답은 D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제는 이게 이제 토플 리스닝에 나오는 문제의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 Do next question이라고 하는 그런 파트인데 이렇게 그 리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출제가 좀 되었네요.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가는 방식도 좋긴 합니다. 근데 얘는 문제 자체가 넥스트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을 보고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서프라이징하고 합의보라는 게 더 그 메인 키가 될 수 있었어요. 오케이?